도나. 와, 요즘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주식 시장이 정말 굉장히 핫합니다. 그렇죠? 아니, 언택트 관련주가 이제 조금 빠지고 뭐 네. 자동차, 항공 뭐 왜? 왜? 그런 건 또 이거 들어가라고 왜? 아니, 아니냐고. 이거 불안하고 지금... 불안하다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슈카 형이 그때 나름대로 그게 찍어준 것 같아. 그래요. 근데 안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뭘 이게 그래요야 불안하다고 나한테 들어가지 말라고. 와 규제를 가지고 온 게 이유가 있어. 그럼. 보면은. 아 근데 본인은 안 들어갔다니까. 안 들어가셨어요. 자기도 쫄리니까. 근데 그 말을 들은 삼자가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그래. 올리고 있다고. 도너리스코 제작진 중에 한 명이 촬영을 안 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고. 지금 집 보러 가셨다지 않습니까? 아, 전 차 보러 갔다고 들었거든요. 아, 차 보러 갔나요? 둘 다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 진짜. 아, 배 아파. 믿음이 아니 근데 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책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촬영하기 전에 자기 잔챙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자기는. 근데 많은 분들이 딘딘 씨는 그거 산 줄 알고 있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아, 여러분. 전 잔발입니다. 아니 확실하게 슈카 형이 네. 방송에서 주제를 가지고 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어. 그걸 이제 거의 다 끝날 때쯤 알아가지고. 아,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한테 언택트 관련주만 계속 얘기했잖아요. 맞아. 네. 지금 그 나머지 것들이 뜨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같이 올라간 거죠. 나머지 것들만 떴다기보다는 언택트 관련 뭐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미래 산업 관련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지 못한 주들이 소위 키맞추기라 그러죠. 말씀해 보세요, 솔직히. 뭐 사셨어요? 항공 쪽이나 네, 항공 쪽 조선 쪽이나 네. 뭐 이런 쪽에다가 투자하셨습니까? 아, 저는 조금씩은 갖고 있죠. 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아, 당연히 미래 산업들에 가장 많이 갖고 있고. 투자한 그거 어플 찍어서 보내 주세요. 어플 찍어서 우리가 거기에 다 수익 인증. 아,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슈카 형의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왜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네. 이 사람이 얼만큼 벌었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믿냐? 그래. 마지막에 아유, 정확하게 S대만 나오면 다냐? 뭐 이런 사람이 정확하게 수익 인증한 다음에 시즌 3도 같이 갑시다. 벌써. 안 그러면 시즌 3 못 가요. 공개하라. 그래서 오늘도 꿈과 희망이 넘치는 특히 오늘 가져온 주제는 우리가 보통 미래 산업 그러면 지금까지 뭐 AI, 뭐 클라우드 뭐 많은 걸 얘기했는데 우리나라가 글로벌에서 탑에 올라 있는 분야는 잘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할 이 주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탑입니다. 오. 글로벌 탑? 탑? 탑이죠. 반도체. K-POP. 반도체도 물론 탑이지만 반도체는 조선. 물론 조선도 탑에 속해 있지만은 지금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뭐 그런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아~ 배터리. 저 관심이 있었어요. 가격도 이미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흔히 2차 전지라고 그러죠. 왜 배터리 주가가 이렇게 요즘에 핫할까?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데는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배터리라 그러면은 건전지. 그러니까 건전지. 건전지. 근데 건전지인데 이거 에너자이 122, 123, 123. 그래 이거 이거. 아 맞아. 토끼 토끼. 드라. 아, 토끼 토끼. 그래서 이거 그 초록색 이거 누르고 있으면 몇 프로 썼는지도 나오고 이런 거 있었어. 아 맞아 그런 거 있었어. 그렇게 한번 쓰고 버리는 건전지 말고 보통 우리 예전에 요만한 카세트들 옛날엔 카세트 테이프 꼽으면서 많이 네. 들었잖아요. 예전에 이런 거 들고 다니실 때요? 어깨 요만했어요. 요만했어요. 이건 뭐야 이거? 문박스? 그 정도면... 아니야. 저기 저희는 몰라요. 저희 둘은 몰라요. 저희는 MP3 세대. 근데 그거 많이 들어보면 테이프가 늘어나요. 그래서 가수들의 목소리가 달라져요. 막 남자가 여자 목소리를 바뀌고 막 그래요. 늘어나고 약간 그런 느낌. 늘어나면은 냉장고에 넣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러면은 냉동이 되면서 약간 줄어들어요. 아 진짜? 아 진짜? 냉장고에 넣고 그랬어요. 오. 카세트테이프. 와 진짜 옛날이다. 냉장고 얘기하니까 더 멀게 느껴져요. 냉장고 안 써요? 카세트테이프를 넣진 않죠. 하여튼 예전에 그걸 썼던 때는 보면은 건전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충전해서 썼거든요.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 아 충전 건전지 있었어. 충전 건전지 있었어. 납작한 거. 납작한 것도 있고. 그 일반 AA 건전지도 충전해 AA 건전지도 있고. 그 미니카 시대 때 그거 충전지로 쓰면은 엄청 빨라져요. 미니카가. 그래서 항상 그거 사고 막 그랬는데. 그렇죠. 예전에는 보면은 이 충전지를 몇 번 쓰면은 금방 못 써. 그래. 맞아. 요즘에도 보면은 핸드폰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번 충전해야 되죠. 맞아. 그쵸. 진짜요? 왜?
연락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 같아요. 보통 사람은 되게 오래 쓰시나 봐요. 보통 사람 자기 전에 충전을 하면서 자죠. 네. 보통 충전. 눈가가 촉촉해 지금.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10년 전에도 네. 이게 물론 좀 늘긴 했지만은 하루에 한 번 충전하던 시대였는데 10년이 지난 2020년에도 아직도 하루에 한 번 충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우리가 전기 자동차의 변화가 가장 어려운 난관이었던 이유가 배터리였구나. 배터리. 예전에는 한 번 충전하면은 막 100km, 200km 갔어요. 100km. 그래, 100km 맞아. 가서 충전소를 또 가야 되고. 맞아, 맞아, 맞아. 사실 휴대폰만 하더라도 네. 처음에는 100% 충전하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뭐 1년 정도 쓰고 나면은 충전하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리고 배터리도 빨리 닳잖아요. 성능도 금방 떨어지고 캐파가 점점 떨어지고 게다가 이 전기 자동차의 부품 중에서 가장 비싼 게 배터리거든요. 그거를 뭐 몇 년에 뭐 한번 바꾸라 그러면 도저히 전기 자동차를 보조금 같은 걸 없이는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별로 안 사고 싶겠다. 별로 안 사고 싶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자동차 시대로 건너가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자 가장 큰 난관이 배터리였는데 요즘에 상황이 조금씩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리튬 이온 전지라 그러는데 이걸 발명하신 분들이 얼마 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걸 주도하는 게 우리나라 기업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기업이 세 개가 있죠. 어딘가요? 땡지 화학 대표적이죠. 그리고 S땡 이노베이션. 그리고 땡성 SDI. 거기가 그 배터리 그 묶여요. 이렇게 카테고리로. 진짜? 네. 그렇죠. 정확하게 특히, 종목은 정확하게. 알고 있네. 특히 땡지 화학이 그 땡슬라 있잖아요. 거기에 네. 배터리를 만든다고 해서 진짜? 엄청나게 주가가 최근에 올라갔습니다. 두 배, 세 배 폭등했어요, 폭등. 그러니까 왜 그런 건 구경만 하고 있고 왜. 그때 물려 있었어요. 그래. 물려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되게 잘한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데 다 갖고 계시진 않네. 그러네. 되게 잘하는데 다른 걸 갖고 있네. 그때는 원유가 더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도 물려 있어요? 아니면? 전 팔았죠. 아, 네. 얼마 정도? 마이너스 83% 아, 근데 저한테 그 메시지가 많이 왔어요. 자기도 똑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마이너스 85에서 팔았다고. 힘내라 이렇게. 힘내라고. 아, 진짜요? 윤상님을 보면서 자기가 용기를 얻는다. 예? 미안을 느낀다. 진짜로.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잖아요. 배터리에서도 우리나라 방금 말한 3사를 다 합치면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요즘은 물론 중국 업체들이 조금 떨어져서 그렇긴 한데 전체 시장의 37% 정도 차지해요. 오. 그럼 전기차 한 10대 중에 4대는 우리나라 배터리 쓴다는 거예요? 현재 이런 추세로 간다면 그럴 수 있죠. 엄청난 거죠. 대단한 겁니다. 배터리가 앞으로 그렇게 향후에 전기차의 핵심적인 부품이고 미래 산업을 얘기하는데 세상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그래.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제 K 배터리다. 네. 반도체처럼 수출 효자품목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그래. 쏠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H자동차 우리나라 네. 거기랑 S전자 총수가 만나가지고 무슨 대화를 했대요. 근데 왜? 배터리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한쪽은 자동차 그룹, 한쪽은 배터리 만든 회사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전기차잖아, 누가 봐도. 누가 보더라도 뭔가 손을 합쳐서 뭔가 하질 않을까? 우리나라 배터리 시장이 뭔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했었죠. 솔직히 말해서 그 둘이 만난 게 이슈가 항상 되잖아요. 근데 주가 띄우기 되게 쉬울 것 같아. 내가 총수면은 총수님 한번 만나시죠. 예, 잠깐만. 별 얘기 안 하고. 딘딘의 의견일 뿐 도너리 스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0분만 만났다 들어가세요. 하고. 얼마나 쉬울 것 같아. 자, 그러면 지금 배터리가 시장이 폭발한 게 2020년 지금이거든요.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전기차로의 대전환 시대가 올까?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전기차가 아직도 수요가 많지 않고 가격도 사실 잘 상상이 비싸요. 안 가고 불편하다는 인식도 있고 우리가 맞아. 충전할 곳도 충전소도 마땅치 않고 막 이런 너무 난관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누가 보더라도 내연기관차하고 이 전기차를 비교했을 때는 우리 지금 뭐 휘발유차를 사는 게 가장 편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뭐 가격도 낮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데 얼마 전에 땡슬라의 CEO가 그렇죠. 발표한 게 있습니다. 우리 배터리는 앞으로 100만 마일 주행을 보장하겠다. 우와.
100만 마일? 100만 마일. 100만 마일이 킬로미터로 치면 160만 킬로미터 정도 돼요. 160만 킬로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 차를 평생 타도 못 타죠. 뭐 요즘에 우리 일반적인 자가용 평생 돌려봐야 20만 킬로. 1년에 한 많이 뛰면 2만. 그렇죠, 2만. 1, 2만. 그것도 올해 말에서 뭐 내년 초 사이면은 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가능할 것 같아. 이제 이분이 말하시는 거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우주선도 뛰었는데 뭐 갑자기 신뢰감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은 처음에 잠깐만 배터리의 성능이 그렇게 갑자기 좋아진단 말이야? 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가격이 비싸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배터리 가격은 또 앞에 있는 차트를 보면 저런 모습을 보세요. 가격이 저렇게 낮아지고 있어요? 가격이 매년 연평균 18%씩 내려가고 있어요. 오. 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흔히 내연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그 휘발유 사용하는 그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와 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격점이 같아지는 점이 오겠죠. 네. 그 점을 뭐라 그러냐면은 영어로 하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그것도 작용을 하죠. 그렇죠. 그 가격을 만나는 점을 우리가 가격 동등점, 영어로는 Price Parity라 그러는데 그거구나. 손익분기점 갖는 거. 손익분기점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차 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기차를 사게 되고 휘발유 차를 사는 게 오히려 특별한 일이 될 수 있는 그 시기, 그 시점, 그게 가격 동등점, 전기차를 대전환 시점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기자동차의 대전환 시점이 자기들이 보기엔 왔다.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옆에 있던 그 우리나라 배터리 공장도 그렇고 그 관련 업체들이 다 들썩들썩한 거예요. 진짜로 이 대전환점이 올 것인가?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유가가 정말 내려갔잖아. 유가가 마이너스 갔네? 야, 그러면은 야, 유가가 이렇게 싼데 전기차가 시장이 조금 미뤄질 것 같다.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유가가 올라갈 때까지 미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보 같은 생각. 저는 이런 전망을 하고 싶네요. 샀네.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맨날 사고 우리한테 나중에 알려줘. 근데 진짜 야, 여기에다가 만약에 자율주행차까지 정말 성능이 완벽하게 개발이 된다면은 와 엄청나겠는데요? 근데 될 수 있대요?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자율주행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땡슬라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는 조금 이 얘기라는 게 너무 허풍이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런 허풍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로켓을 진짜 쏘잖아요. 그러니까 엘런 머스크는 허풍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 같이 말이... 틀 말만 하는 거였어. 허세가 육체를 지배했다. 진짜 허세를 부리다가 진짜 이걸 다 실현시키는 사람 같아요. 말하는 대로. 괴짜에서 천재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너무 빠른 것 같다 생각되는데 자꾸 뭘 해내니까 이게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2020년 말에 자기애들 표현으로는 로봇 택시라 그러는데 한마디로 자율주행으로 가는 택시를 만들겠다. 우리는 기술적으로는 이미 사실상 완성됐다라는 말을 했어요. 아니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6개월 남았잖아요. 네. 2020년 말에 기술은 이미 끝난 것 같고 법적인 문제만 남아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반신반의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 그럼 진짜 좋겠다. 가끔씩 강남 같은 데 나가면은 주차비가 택시비를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아, 그때 그냥 맞아요. 택시 돌려버리면 되는 거잖아. 딱 차에서 내린 다음에 자 택시 주행 시작 하면 얘는 가고 나는 갔다가 집에 갈 때쯤에 다시 와 이러고 이제 다시 오고 그동안 돈 벌고 자율주행 택시로 나도 벌고 차도 벌고 나도 벌고 차도 야 그러면은 야 딘딘 행사에서 노래하고 있고 택시 딘딘 차량은 이게 돈 벌고 있고 너 이제 나 근데 아직 안 왔어 그럼 한 곡 더 하는 거야 앵콜로 시계 보니까 한 4분 남았어 차가 더 바빠 한 곡 더 하겠습니다 하고 패스 너무 좋네 이게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택시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상상만 해도 이게 된다 그러면 아니 돈 벌어다 주는 차잖아요. 그럼 대전환점이고 뭐고 이걸 뭐 안 살 이유가 안 살 이유가 없어지니까. 아 근데 공유 자동차 업체 뭐 우땡이나 뭐 네.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자율주행차 리프땡 뭐 이런 데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그런 자동차가 나와서 전기 자동차를 만든 업체 뭐 우리나라 현땡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아니면 땡슬라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전기자동차 업체가 실제 그런 자율주행 기능과 어떻게 보면은 공유할 수 있는 택시의 기능까지 넣어서 차량을 만들어버리면 뭐 우땡이나 리프땡 같은 경우에
경쟁이 될 수 있겠죠. 먹어버리겠다는 뜻이구나 그냥. 이쪽에 다 먹어버릴 수도 있겠죠. 심지어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까지 얘네가 먹을 걸 생각했는데 반대로 왜 내가 너희들을 이용해 우리 자동차의 성능을 다 넣어버리겠어? 그럼 이렇게 먹을 수도 있죠. 와. 꿈을 꾸는 거야. 우리가 다 먹어버리겠다. 사실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좀 아직도 먼 얘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슈카 형 얘기 들어보니까 일론 머스크 씨라면 가능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일 낼 것 같은데. 뭔가. 정말로 이 배터리의 발전, 그다음에 어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정말로 전기차로의 대변환점, 대변곡점이 올 것이냐. 저는 올 것 같긴 한데 이게 정말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처음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항상 변화는 빨랐어요. 왜냐면 핸드폰만 봐도 너무 맞아. 짧은 기간에 흑백이었다가 맞아. 컬러 나왔다가 뭐 16화음이었다가 뭐 천만화소다 빵빵 해서 지금 핸드폰 이렇게 됐지. 맞아. 짧은 시간 만에 지금. 아, 저 처음에 안드로이드폰 나왔을 때 있잖아요. 스마트폰 나왔을 때 그때도 이제 그 가운데 있는 그 뭐라고 해야지? 그 뭐라고 하지? 이 가운데 있는 시기를 중간? 과도기? 그래, 과도기. 그러니까 정답. 그럴 때 저는 스마트폰을 선택하지 않았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렇게 시기가 빨리 바뀌는지 몰랐어요. 아, 근데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또 머스크 형이 또 머스트 사고를 치지 않을까. 아, 사고를 치지 일론 머스크 씨가 일을 내겠다. 느낌이 오죠?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1990년대, 2000년대까지는 컴퓨터의 시대. 우리가 빌 게이츠 형의 꿈에 녹아나던 시대였죠. 맞아. 뉴스에 맨날 빌 게이츠 형 나왔어. 세계 최대의 부자 뭐 이런 말과 함께. 맞아.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의 시대가 오면서 스티브 잡스. 우리가 스티브 잡스 형의 꿈에 완전히 10년간 맞아요. 그때는 스티브 잡스 형이 뉴스에 제일 많이 나왔어. 맞아. 자, 그러면 정말로 2020년대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소개한 전기자동차 시대가 정말로 열릴까? 우리가 일론 머스크 형의 꿈에 녹아나는 시대가 올까? 네. 되는 순간 끝인 거죠. 그때 들어가지 못할 걸? 자, 맞아. 근데 제가 땡슬라 물어봤었는데 별로 안 추천하시는 거예요. 혼자만 갖고 계실라. 땡이발도 그랬 땡이발도 그랬잖아. 추천 안 해주더니. 맞아. 되게 말렸었잖아요. 가자. 다 나왔어. 수고하셨습니다. 산내 샀어. 산내 샀어. 혼자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도 살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즐거운 사실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 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배터리다. 정했어. 난 두 개.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나는 정했어. 자, 아까 1교시 때 배웠던 거 대세일 기간에 해가지고 불린 다음에 이거 두 개로 나눠가지고 간다. 딘딘이 좋아하는 간다. 이번에 간다 진짜로. 이번에 내가 그때 사건을 잊지 않고 가겠습니다. 자, 시은 씨는요? 네? 시은 씨는 어떤 거? 안 가. 이러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야. 배 아파가지고 이제. 자, 이제 뭐 다 같이 이제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다 같이 하늘 보면서 외쳐야겠죠? 다 같이! 하나 의견이 있어요. 네. 우리가 맨날 통바 이러잖아. 네. 돈 빠빠이잖아. 돈을 보내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떠나는 것 같아요. 아하. 맞아. 약간 일리 있다. 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왜 하늘 남겨놓고 이 얘기를 지금 하냐고. 이제 안 거야. 이제 알았다. 시즌 3에 이제 다르게 하면 되니까. 맞아. 다음에 기약하는 거죠. 돈 봐 말고. 돈 와. 그리고 오케이. 보내지 마 이렇게. 이렇게. 돈 와. 돈 와. 혼자 되는 거 맞지? 야, 막 보는 거 같아.